여기 올라가게 되면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그런데 어떠한 경우도 뒤집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두칠성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쪽에 그릇이 이렇게 있고 꼬리, 이렇게 손잡이가 달릴 국자는 절대 될수 없습니다. 근데 묘하게 북두칠성 이용한 그 예술이나 이런 걸쭉 보면은 뒤집혀 있어요. 물론 저 우주 저편에서 봐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구려 고분 같은 데 나오는 북두칠성은 하늘 밖에서 봤다는 그 개념으로 일부러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뒤집은 것 같지는 않고 실수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국제 콘테스트에 만약 그런 걸 제출했다 그러면 예선 탈락을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도 뭐 우리 군의 꽃, 우리 고장의 새다 있어요. 근데 별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소싸움을 하는데 그 소싸움이 유명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황소자리를 내버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별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들을 빨리빨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첨단 과학도시다 그러면 적어도 토성 정도는 우리 고장의 별이다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뭐 영어 마을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외계인 마을을 만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머리에 우주가 없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나라가 우주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 전쟁에서. 그래서 그런 높아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 별자리도 뭐 어느 마트 뭐상그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관계자들이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용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근데 비단 이렇게 단순한 것뿐이 아니라 지자체 행사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양에서는 그 양, 이건 뭐좀 과학은 아닙니다만 1, 3, 5, 7 이렇게 홀수를 양의 기운이 넘치는 홀수를 좀 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지만 음력 2월 2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력 3월 3일은 삼진날이지만 4월 4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5월 5일이 뭔지 아시죠? 단오죠. 그래서 우리가 강릉에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 그 단오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양의 다른 나라들이 단오라는 게꼭꼭 우리나라 건 아니죠. 동양 건데 강릉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뭐배 아파들 하고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논리라면 왜 7월 7일은 왜 가만 놔둡니까? 알면은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칠석이면은 아주 동양의 명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쪽 베트남까지도 아마 7월 칠석을 행사를 다 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2월달이 되면은 그 국적 없는 그뭐 밸런타인데이에 뭐 백화점들이 초콜릿 파느라고 난리가 나는데 왜 막말로 칠석날은 떡도 안 팝니까 왜?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빨리 어느 지자체든 이렇게 선점해야 될 어떤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시장님이 받아들여 주셔서 지금 여름에 지금 칠석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그 칠석 행사 모습이고 지금 마침 저 우리 저 이소연 박사가 지금 뭐 강의하고 있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포장 나름입니다. 대전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천이 엑스포 과학공원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엑스포 과학공원 맞은편은 또 문예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엑스포 다리가 오작교가 되면은 갑천은 은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사람과 사람 만남이라기보다도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강한 북쪽은, 갑천 북쪽은 과학, 남쪽은 예술이니까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상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견우직녀는 많이 이 지방자치단체, 저 지방자치단체 많이들 관심들이 있어서
아마 올해는 부산도 뭐 해운대에서 큰 행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운대 같은 데서 갑자기 한번 전부 불을 꺼보고 우리 혹시 은하수는 보이는지 뭐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별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낮과 밤이 교대로 바뀌는 것만 알고 사는 것 같고 지구 바깥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살아가는데 뭐 지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예, 그러면 그 뭐 사람 체면이 좀 문제가 되죠. 예, 우리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저 우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여기 우주를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바쁘거나 뭔가 계기가 없으니까 그러신 거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우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죠. 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자체 행사도 우주를 알면은 보인다.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 또 한 장면인데요. 저는 그 최근에 과학공원 그쪽 강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어떤 식으로 껴들어가냐면은 견우성, 직녀성 찾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저 칠석제 그러면 꼭 문화예술 행사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과학을 접목을 해서 아예 이번 기회에 저 별자리도 가르쳐 주는 거죠. 견우성이 있는 독수리 자리라든가 직녀성이 있는 거문고 자리라든가 그 별자리까지 다 안내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과학과 문화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뭐 최근에 전자화학을 못 해봐서 저는 뭐 몇 년 전 기억밖에 없는데 제가 하던 그 어떤 그 외국 그 전자오락 게임은 우주선을 타고 그 태양계 같은 행성을 탐사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이제 소행성들이 쫙 몰려서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소행성들이 저희 천문학자들이 마치 사진 제공을 해서 만든 것처럼 정교합니다, 아주. 그러면 누가 뭐 예,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예, 전 최근에 안 해봐서. 그런데 누가 아이들한테 뭐 꼭 저 뭐 어떤 나라 오락을 해라 뭐 그런 얘기 누가 지침을 줍니까? 근데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고 이건 더 실감 나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우주를 오락해서 재현을 하는데 적당히 해버리면은 그 차이가 소비자들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소행성은 정말 소행성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좀